하늘궁 일요대담 340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계절의 시원은 입춘이다. 입춘이 되어야 모든 것이 일어난다. 물 한 잔, 쌀 한 톨 전부 소중한 것이다. 그 뿌리를 생각해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농사는 보통 일이 아니다. 농사를 쉬는 기간인 겨울에도 노는 것이 아니다. 농한기 때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수확을 잘 거두는 것이다. 준비할 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은 나중에 실패한다. 누구는 판, 검사가 되고 누구는 놀아서 건달이 된다. 허경영이 30년 전에 아기 낳자 결혼하면 돈 주자 이렇게 주장했다. 그렇게 말할 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 안티들은 준비할 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자들이다. 나중이 되어서야 공갈, 협박을 한다. 그들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허경영의 명예를 무지막지하게 실추했다. 허경영의 머리에 돈을 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몇 년만 지나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주주가 될 수 있다. 신인은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을 허경영은 하지 않았다. 그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 시원을 생각해야 한다. 입춘은 들어갈 입자가 아니다. 설립할 입자다. 그 이유는 봄은 이미 겨울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봄이 되면 이미 여름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물질은 전부 CCTV다. 모든 것이 인간을 보고 있다. 하늘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선악과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원망이다. 자기를 원망해야 하는데 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하고 교만한 자는 신에게 도전한다. 마귀마, 는 귀신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근데 루시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마귀는 각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외부에 있는 것은 마귀고 각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루시퍼다. 허경영에게 축복을 받으면 이런 것에서 빠져나온다. 수많은 선악과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백궁에 가는 것이다. 백궁에서는 인간의 모든 영상 기록이 다 있다. 근데 그것을 백궁인들이 다 볼 수는 없다. 관리하는 자들만 본다. 그리고 그것을 백궁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근데 그러면 불구자가 된다. 부끄러움이 있어야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생식, 번식이 인간이 가진 최초의 사명이다. 유대인은 자기 혈족주의다. 결혼도 혈통을 중요시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이슬람은 남의 여자만 뺏지 않으면 과부와도 결혼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다. 성경의 생명나무를 따먹는다는 말은 환경파괴를 한다는 것이다. 사막이 늘어나고 이상기후가 왔다. 또 인간복제, 핵전쟁을 말한다. 선악과는 원망, 불평, 교만이다. 인간들끼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 다 똑같다. 신만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 신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의가 정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뜻으로 인간이 정의될 수 없다. 인간은 언젠가 인간복제의 시대로 들어간다. 신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간이 하게 된다. 나중에 장기교체나 영혼복제 등을 하기 위해서 인간복제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그것을 신이 막을 수 없다. 대천사는 1부터 500궁까지 다 있다. 관리를 한다. 또 UFO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구보다 훨씬 앞서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사라질 때가 다 된 것이다. 인간들도 나중에는 비행 접시를 타고 다닌다. UFO를 타고 다른 행성에 가는 것은 백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문명의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결국엔 무너지게 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문명 낮은 행성에 내려오지 않는다. 위에서만 본다. 면역은 염증을 없애준다. 면역 자체는 자기 세포가 아닌 것을 잡아먹는다. 근데 면역 세포가 잘못된 사람은 자기 세포를 자기가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우울한 사람은 뇌가 스스로 죽겠다는 코드를 만든다. 자꾸 슬퍼하는 것도 좋지 않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죽음을 맞게 된다. 귀신도 들어온다. 지금은 반려동물 시대다.
근데 앞으로는 반려로봇 시대가 온다. 강아지 로봇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깨워주고 스스로 자동 충전도 한다. 광채를 넣으면 명이 아직 안 끝난 사람들에게 더 좋다. 명이 다 돼서 죽으려는 사람에게 광채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인간에게 빚진 것에 너무 낙마할 필요가 없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육체적으로 빚을 진 것은 사과를 하면 된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라. 육적인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예수처럼 모든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허경영이 트럼프를 만난 날이 2018년 5월 5일이다.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코리 가드너하고도 만났고 공화당 의원 마르코 루비오도 만났다. 영상이 있다. 영상을 보고도 아직도 안 믿나? 트럼프의 치아는 길다. 부자들의 치아와 같다. 치아가 긴 사람이 명이 길다.